이제 부가세신고서에서 금액이 어떻게 끌어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 안에 보면 과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율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 대선세 가감 이렇게 있는데, 과세 부분은 10% 내는 경우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액연계산서, 수기세액연계산서 여기 다 끌어와서 10% 계산이 될 거고요. 매입자 발행세액연계산서 이거는 뭐 역으로 발행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무시하시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 대표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겠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여기로 끌어옵니다. 그거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요두 가지 합한 금액이 1억 5840입니다. 이거 어떻게 금방 아느냐? 이 금액은 여기서 끌어오게 됩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신용카드 발행 전표 등의 합계 금액에서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쪼개지는데요. 이 서류가 어디랑 연관을 해서 보시냐면, 우리 뭐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더존 같은 데서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가 있습니다. 기간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이 얼마냐 입력하고 나면 합계 금액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끌어오고 이 금액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혹시라도 이 매출 중에 면세 매출이 있었으면 이렇게 쪼개서 넣으셔야 됩니다. 봉사료 있으면 쪼개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발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점은 잘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요. 뭐 음식점 중에서도 음식점 말고 일반적인 사업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받아서 1억 100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억 1000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 결제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1000이 들어오겠죠. 이한 건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여기가 1억 1000 해서 여기는 0이고, 이러면 어느 걸로 매출을 넣어야 될까요? 둘다 넣으면 이중 신고입니다. 매출이 두개 중에 우선하는 거는 세금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1억 1000이 들어가고, 여기는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끌어오지 말고 한쪽에서 발행을 세액을 끌어와서 한쪽 세금계산서 매출로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중복 결제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금액 중에 세액연서 발급된 게 있는 거 적는 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신용카드는 설명드렸고요. 여기 영세율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같이 세액연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올 거고, 0%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수출 신고 필증 세 가지 요건 해당되는 영세율, 외국 용역 이런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대손 예정신고 누락분은 지금 확정신고니까 법인 같은 경우 1월에서 7월에서 9월 거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이면 10%가 들어오겠죠. 0%이면 뭐 0%가 들어오고, 영세율 매출 누락한 거면. 대손세액 가감은 대손세액 요건에 충족될 경우 여기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 여기에 금액 일반 매입에 들어오는데,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고정자산 매입은 우리가 전체 매입 합계 금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되겠죠?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윗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 아랫부분이 종이 세금계산서. 요즘은 전자가 많은데, 여기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예.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요 부분에 들어오고요. 11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기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전자 외의 거 여기 다 들어가긴 하지만 11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수기세금계산서만 예를 들었는데요. 수기세금계산서 입력하면은 이쪽에 밑에
요구분께 1위로 끌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입력하면 1위로 끌어 올라가서 이 4천만 원이 3,000,000 이렇게 반영되는데, 보시면 식품은 건당 뭐 100만 원 넘는 고정자산도 아니고 일반적인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만, 주방기계는 하나를 구매했는데 100만 원 넘는 고정자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기타 부품 아니면 이거는 고정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정자산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정자산에 여기는 기계장치, 이렇게 해서 이 고정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것들은 이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당 한 건 해서 1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 있으면 여기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매입세 공제, 여기가 이제 신용카드 공제 받는 거랑 현금 영수증 공제 받는 거,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밖에 공제세액의 10%가 딱 안 맞죠. 신용카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의제 매입 때문에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뒤에 뒷장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에 일반 매입, 신용카드는 150만원에 10% 공제를 받았다, 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내역을 가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수치에 150만원에 15만원 6건 공제받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령금의 각계표를 제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부터 수령, 수령이 매입이라는 뜻이죠. 우리 입장에서 매입일 때 여기에 현금영수증 들어가고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의 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기타의 카드로 가정을 했는데요.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가 홈택스의 조회 발급 쪽에 현금영수증 안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등록 안 된 카드는 여기 기타의 카드로 들어가서 이 기타의 카드는 이 밑에 3번에서 건별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 합친 게 여기에 한 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냐 기타 카드냐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쓴 것도 공급가액하고 건수 여기서 집계가 됩니다. 건별로 이렇게 입력하면 이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집계가 되어서 이 최종 합계 금액, 최종 합계 금액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은 있지만 이거는 부가세를 공제 못 받는 거라서 150에 이 금액 역산한 그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았다 뜻이겠죠. 그리고 또 기타 공제가 의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가 식당이고, 식당이고 이제 세금계산서를 계산,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10% 부가세 공제를 받겠지만 의제 매입세액 정의에 의해서 계산서, 부가세 안 낸 것 중에 그 증빙이 계산서이냐 아니면 카드 결제했는데, 요즘 마트나 이런 데에서 또는 농산물 구매할 때 얼마든지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죠.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공제 금액은 증빙이 어느 거냐, 계산서냐, 신용카드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끌어옵니다. 그럼 그 금액에 여기가 108분의 8, 아까 뭐 율은 보시면 되고 고금액만큼 이렇게 계산돼서 최종 의제 매입세액이 24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합계 금액은 여기 3,240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한도가 뭐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때 뭐 109분의 9 뭐 이런 거에 적용이 어디서 되냐면,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책정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보여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에 과세표준이 1억 5,500이 있죠. 그래서 1억 5,500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혹시 예정신고를 하셨으면 이렇게 나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2억 이하일 때 55% 들어가서 한도금액이 8,500 얼마인데 나의 매입가액은 3,240이니까 얼마든지 한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적용금액은 3,240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